드디어 출장 기간 동안 머무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숙소인 것 같습니다. 저렴하고 좀 더 익숙하고 차라리 중국인이 운영하는 숙소가 낫겠다 싶네요. 밤이라 그런지 동네가 조용하고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인들도 많이 아프리카에 유입되었을 듯합니다. 2013년도 자료지만 세네갈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네요. 너무 피곤합니다. 우선은 잡니다. 드디어 세네갈에서의 아침이 밝았고 숙소에서 아침 식사를 해봅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라서일까요? 아침 식사로 만두가 나오는 게 독특하네요. 비싼 호텔이 아니라서 뷔페식의 다양하고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충분하고 배가 고파서라기보다 호기심에 먹어봅니다. 미리 1인분씩 쟁반에 준비해 두는 것 같습니다.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혹시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 해체해 봅니다. 한국의 중국 식당 혹은 중국에서 먹던 만두 맛이랑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먹을만 했습니다. 세네갈의 아침도 출근 차량들로 시작하는 듯 합니다. 숙소 앞 거리가 차량들로 제법 붐비네요. 아직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지만 아침에 보니 주변 건물이며 사람들이 이제 눈에 좀 들어오네요. 차를 타고 업무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차에서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고 수동 변속기가 무척 반갑네요. 출근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네갈의 모습 잠시 보시죠.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건물들도 다소 낡은 상태로 보이고 길거리나 주변 풍경들이 다소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제 취향과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집도 많이 지저분한데 이런 분위기 무척 익숙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표정 없는 사람들, 각종 상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있는 노점상의 모습들. 제가 많은 나라를 가보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오래 머무르지도 않았지만 사람 사는 곳은 세상 어느 곳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이 다소 새롭긴 합니다. 여기가 세네갈의 수도이고 사람도 제법 살고 나름 번화한 곳인데 도로에 차선 표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보도블록으로 조성된 인도 같은 것은 아예 없는 상태로 그나마 인도와 도로의 경계도 구분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길가에 특별히 조성된 가로수는 없어 보이고 듬성듬성 나무들이 보입니다. 어쨌든 처음 보는 세네갈의 모습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드디어 제가 출장으로 방문할 선박이 접안되어 있는 다카르 항구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많이 보이네요. 몇몇 한국 어업 및 어선회사도 다카르를 기지로 어업을 한다고 하네요. 다만 근래는 갈치어업은 거의 하지 않고 참치를 많이 잡는다고 합니다. 항구의 모습은 어디나 비슷하네요. 바다 냄새, 생선 비린내와 썩는 냄새가 연어 어항과 비슷합니다. 마침 제가 일하러 출장 온 선박이 조업을 마치고 막 부두에 접안을 하는 중이네요. 제가 출장 목적으로 온 선박은 참치를 잡는 어선입니다. 저는 그냥 막 먹고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라 잘 모르지만 참치도 종류가 다양한가 봅니다. 그 중에서 횟감용 참치를 잡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는 참치 김치찌개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통조림용 참치를 잡는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출장 온 이유는 바다에서 잡은 참치를 어선의 냉동창고에서 바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냉동기가 고장나서 고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잡은 참치를 어선의 냉동창고에 놓고 급속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어선에서는 어획물을 올리기 위한 냉동장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먹고 노는 이야기를 저도 좋아하고 재밌기는 하지만 이 유튜브는 생계형 직빙의 출장기이기 때문에 냉동기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다들 주무시거나 채널을 돌리시겠지만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흘러내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잠시나마 고통에서 벗어나 꿀잠을 즐길 수 있도록
강력한 수면 효과가 있는 냉동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냉동기는 가장 직관적으로는 이거죠. 혹은 이거. 냉동장치는 크게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그리고 증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냉매가 이 구조원을 계속 순환하면서 증발기를 지나갈 때 냉매가 주변의 열을 빼앗아 냉매 자신은 열을 받아 증발하고 증발기 주변을 지나가다가 냉매의 열을 빼앗긴 공기나 물은 시원해지거나 차가워지거나 얼게 되는 것입니다. 냉동기 각 구성품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압축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압축기 따위 날 필요 없죠. 제발 가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포기하더라도 할 일을 하는 유튜브를 지향하며 간단히 언급드리면 압축기는 증발기에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 기화된 냉매를 흡입하여 피스톤으로 압축하여 다시 고온 과후의 기체로 만들어 응축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며 결국 냉매가 이 냉동 사이클 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압축기에서 토출된 기화된 냉매는 응축기로 흘러갑니다. 응축기에서 기체 냉매는 주변을 흐르는 냉각수나 냉각팬의 찬 공기와 열 교환을 통해 열을 빼앗기고 식으면서 액체 냉매가 됩니다. 응축기에서 액화된 냉매는 팽창 밸브로 흘러갑니다. 팽창 밸브에는 냉매가 지나가는 배관이 갑자기 좁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냉매가 이곳을 지나가면서 냉매의 압력과 온도가 낮아집니다. 팽창 밸브를 지난 냉매는 실제 우리가 필요한 열 교환을 하는 증발기로 흘러 들어갑니다. 증발기에서 냉매는 외부의 열을 흡수하여 기화되고 열을 빼앗긴 주변을 시원하게 만든 후 기체 상태로 다시 압축기에 흡입되어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에어컨을 놓고 보면 압축기와 응축기는 실외기에 팽창 밸브와 증발기는 실내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으로 방 자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방 안의 열을 밖으로 퍼내면서 방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내 공간 내의 열을 공간 밖으로 퍼낸다고 해서 소위 열펌프라고도 합니다. 이 때문에 에어컨으로 밀폐된 내 공간 바깥은 갈수록 더 더워지고 있으며 에어컨의 작동이 더 많은 에어컨의 작동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는 환경운동을 위한 영상이 아니며 저는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쥐꼬리만한 월급에 제 인생을 갈아놓고 있는 생계형 직딩이라 냉동기 혹은 환경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3부에서 자금 및 세네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